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비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대입니다. 오늘 총장님 뵙기 전에 먼저 간단히 플립 미팅, 먼저 강의를 보내드리고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간단한 동영상을 급하게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런 환경에 이러한 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이 없어도 되지만 고화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 혼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음악을 조금 줄여서 소위 삐지라고 하는 것을 작게 넣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이제 설명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학교와 교실과 내용을 바꾸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스쿨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는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동영상으로 할 때, 또 강의를 원격으로 하는 텔레 수업이 됐을 때, 또 편집을 우리가 빠른 시간에 해서 어렵지 않게 했을 때 메타버스 플랫폼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만드는 소위 3D 그래픽이 서버에서 되고 있는 그런 환경, eFriend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여러 가지 전 세계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3D 그래픽 파워에 대한 한계와 리얼타임 비디오 스트림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로 인해서 아직은 대중화되기에 다소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현재 우리가 가능한 기술 내에서 빠르게 이 새로운 플랫폼, 즉 그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의 강의와 지식의 전송, 또 그것을 이용해서 서로가 교육 플랫폼에서 함께 수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짧게 설명드리고 저희 다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자막 부분을 지워서 그냥 간단히 제 스튜디오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의 그 특허 기술, 즉 선생님과 강의 자료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가상 공간에 합성해서 교실에서 선생님 분리야, 칠판 분리, 학생 분리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장면에서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메타버스 교실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된다. 그래서 교실, 멋진 강의실이 있고 또 강의실에 와서 학생들이 볼 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교실, 뭐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야 되고 교실에는 다양한 장면, 즉 선생님을 본다, 칠판을 본다, 학생을 본다 했을 때의 장면의 전환이 카메라를 스튜디오에 놔서 놓는 것처럼 스튜디오 가면, 강의실에 가면 거기에 다양한 장면을 학생들이 칠판을 볼 때 혹은 이렇게 학생들 쳐다볼 때는 이 학생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린 지금 뭐 비대면 대면 학생이 같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게 되고 대면 학생을 본다면은 대면 학생 교실이 나오게 돼서 이런 것을 혼자서 다 만들어가는 강의실, 그것을 보는 시공을 초월하는 공간도 시간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강의가 될 때 그것을 저는 메타버스의 1차적인 공간, 즉 스마트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강의가 된다. 그것을 교실이라는 구조, 즉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교실에서 여기서 이제 소리를 조금 더 제가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런 포인터를 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교실, 즉 대면과 비대면과 같이 있는 교실이 다시 메타버스 공간의 교실에 볼 수 있는 방식을 통한 우리는 학교에 와도 밖에서도 함께 모여있는 개념, 메타버스 공간은 모임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안에 가면 교실이 있다. 그 안에 가면 수업이 있다. 거기서 토의를 할 수 있다. LMS가 연결된다. 이와 같은 화상회의, LMS, 그리고 CMS 동안 방송,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의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그 다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이것은 이제 서울의 어느 학교들 뭐 지금 한 백 몇십 군데 이상이 간단한 여러 가지 장비를 포함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학생과 가상교실과 칠판이 있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가상된다. 강의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장면이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강의하는 거,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만든 강의가 지금 총장님 보시는 이 강의가 실제 교실에 와서 혹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그것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것이 녹화되고 줌으로 회의가 되고 유튜브로 방송이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만약에 카메라 위치를 변하고 싶으면 손쉽게 이렇게 장면을 전환해서 편안히 만들고 거기에 이런 칠판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3D 공간에 조정을 한다거나 또 그 장면마다 이것이 카메라 배치와 그 합성기 장치를 다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만드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장치가 교실의 출발이다. 선생님 사무실에서도, 선생님 노트북에서도, 강의실에도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플랫폼에 올리느냐,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줌이나 다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스톤 미트를 통해서 고화질의 서비스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동안 교실에 가서 칠판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봐야 했던 문화, 200년 칠판 역사가 메타버스 교실 안에서 변화될 때 학교, 선생님, 학생이 모이는 공간, 메타버스 공간에 새로워질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출발은 바로 이 비디오 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런 데서 듣고 있는 것을 이 장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과 선생님이 합해져서 이렇게 장면이 가상교실에서 만들어진 걸 유튜브에 보여가지고 이 비디오가 이렇게 발표되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이걸 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에 그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지금 여기 있는 뭐 이런 강의들을 만들어가지고 수업이 된다거나 또 뭐 이런 강의에서 된다거나 하는 것이 다양하게 그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의 수업들을 우리가 메타버스 강의단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HRD 코엑스에서 한 거에는 엄회장님 그 팀들하고 저희가 이 강의실 다섯 개를 전부 그 현장에 있는 강의와 밖에 있는 강의를 연동하는 그 소위 그 스마트 메타버스 공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프렌드다, 제페토다, 또 우리가 만든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실 안에서 아이스튜디오로, 교실 밖에서 줌으로 보게 하는 강의를 해서 소위 텔레프레젠테이션, 즉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화면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 프로젝터 화면에 이 줌으로 보이는, 이 줌의 스크린이죠. 줌으로 보는 이 화면이 나가고 그 강의를 교실 안에 같은 강의를 하는 이 선생님은 안에서 이 화면 그대로를 여기 있는 사람이 봤다. 여기 있는 사람이 보는 화면도 편리하게 실제 선생님보다 더 큰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더 큰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또 밖에서도 이것이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이 공간을 떠나서 같은 교실 안에서도 이제 더 몰입도 있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제 눈이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총장님과도 또 다른 사람과도 눈 맞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강의실에 있는 강사, 이번에 신기술에서는 크로마키를 하지 않고도 크로마키가 되는 방식을 썼는데 선생님과 자료를 가상교실 안에 합성하는, 그래서 교실을 이쁘게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고 거기서 다양한 전자칠판 기능이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세 개의 전자칠판을 하듯이 이런 칠판이 있고 그것을 자동으로 선생님이 만약 학생이 질문하면 이렇게 학생을 보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대면교실에 있는 학생이 질문하면 대면교실 학생들이 보이게 하는 걸 다 선생님 혼자서 자동으로 하는 강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실이 이제는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에 올릴 수 있다. 강의는 LMS에 올려서 보는 강의도 있고 또 우리가 메타 교실에 메타버스로 되어 있는 학교 캠퍼스의 그 교실에 가면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토의하는, 교실에 오면 선생님을 만나고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하고 숙제를 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줌으로서 공간이 없었다면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여기 있듯이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제작한다,
스튜디오의 공간을 자기가 만들어서 무한한 스튜디오를 MBC 9시 뉴스 또 혹은 KBS 뉴스룸을 만들듯이 다 스튜디오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제가 이런 산 앞에서 하는 걸 한다거나 혹은 이탈리아의 멋진 그 부두 앞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만들어서 그 스튜디오가 어느 공간 대학교 앞에 있는 캠퍼스에서든 또 자유로운 다른 공간에서든 혹은 예술품을 가지고 하는 아름다운 것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기에 스튜디오에 있는 그 천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천장의 그 느낌을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 자유자재로 컬러까지 바꿀 수 있는 것 같이 무한대의 스튜디오를 선생님이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촬영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다양한 그 단위들 즉 그 여기 지금 제가 화상회의 줌을 하나 켜놨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이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고 가상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들을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저하고 학생을 보인 두 개의 카메라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대형 스튜디오처럼 되게 되고 그런 카메라가 많았을 때 스위처에 연결을 해서 복잡한 장비 운영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 그 장비와 운영자가 필요가 없고 또 이것을 PD가 기획을 하고 어떻게 찍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고 장면이 이 어떤 편집기보다도 멋든 장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집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인공지능 PD에 의해서 알아서 장면이 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멋진 수업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장치를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연결함으로써 메타버스 대학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있는 모든 강의실에서 실시간으로 아까 HRD 협회에서 보인 것처럼 강의실에서 조교가 하든 혼자 자동으로 하든 인공지능 강의 장치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교실의 강의도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아까 보인 것처럼 강의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LMS로 만들어서 소위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폼 교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고 토의하는 공간을 하게 되면 지금 전 세계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개념은 이제 메타버스 대학에서 가는 개념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줌이다, 시스코의 미팅이다 한 것은 다 발표자와 자료가 분리되어 있어서 동시에 표현하고는 있지만 눈을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느냐 칠판을 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총장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몰입된 강의, 그 스크린이,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프로젝터 스크린이 선생님의 강의를 하는 가상교실에 그 VR 윈도우가 돼서 그 세계를 쳐다보게 되는 그런 강의가 만들어질 때 교육의 스타팅 포인트, 선생님의 강의, 지식을 정보하는 강의는 이제 메타 강의가 만들어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선생님과 교실, 즉 스마트 교실은 이제 멋진 스마트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미디어 플랫폼, 줌이다, 혹은 우리가 하는 LMS다, 혹은 메타버스 캠퍼스 안에 그것을 넣게 되게 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소위 텔레프레센스 발표자가 여기에 있고 자료가 있는 그래서 언제는 발표자를 보고 언제는 자료를 보는 것이 교실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했던 텔레프레센스 원격 현존 발표자 기술이 아니라 다름이 지금 하고 있는 원격 발표 기술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비대면자도 대면자도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보는 교실을 봄으로써 이것은 텔레 프리젠테이션 기술이 되는 세계 최초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서 대면 교실의 수업을 원격 교실에 했을 때에 원격 교실이 절대로 못하지 않다. 아까 HRD 협회에서 한 것처럼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교실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교실 안에서 보는 것하고 더 큰 스크린에 더 큰 스피커에 이것을 볼 때 더 몰입된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실시간 스마트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원격 회의다, 원격 교실이다 이런 것은 그 동시 눈맞춤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학생들 보고 얘기하게 되면 제 얼굴 보는 것 같은 원격 눈맞춤이 되는 세계 최초의 강의 장치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 테크노파크에 있는
또 대덕단지에 있는 원장님들, 여기 다 원장님들이 보고 제 교실, 제 방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그런 것을 이 원격으로 했을 때 여기 계시는 모든 현장에 있는 대덕단지에 있는 원장님들이 여기서 제 강의를 지금 장이 보듯이 봤을 때 저 스크린이 조금만 더 크면 마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이렇게 지금 각 TP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 제가 보는 데서는 TP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보이는 그런 지금 우리가 그 특허를 내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새로운 형태의 교실은 바야흐로 텔레 원격 교실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 캠퍼스에서 하는 수업이 다른 캠퍼스로 갈 수 있고 끝나게 되면 그 강의는 바로 우리가 LMS다 혹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토의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실을 카이스트 및 몇 개 시범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교실에 다른 교실 학생이 같이 앉아서 그 학교 학생들을 느끼면서 수업을 하는 소위 메타 클래스 저희가 그 TM 상표 등록을 한 이름입니다. 메타 클래스 방식. 선생님의 강의를 VR로 하면서 다른 교실이 나오게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오프라인 교실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그것을 보이는 메타 교실을 만드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줌이 교실에 같이 보이고 또 다른 교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줌에서 있는 한정된 화상회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림에서 kaistmeet.com도 만들고 또 저희가 그 다른 대학교 자체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고화질로 만드는 것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LMS를 하버드나 MIT가 쓰고 있는 OpenEDX 플랫폼과 같이 함으로써 한국의 수업이 외국에도 외국의 수업을 같이 보는 그러한 미래 교실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이것을 이제 저희 주장은 우리가 만든 메타버스 서버, 지금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버 같은 데 올려서 우리 나름대로의 엔진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스트리밍 엔진과 또 거기에 대한 화상회의를 넣는 자체 서버를 에트리와가도 공동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의 교실에 만날 수 있는 아바타로 만나든 강의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이 프렌드나 기타 다른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실에서 듣는 그 교실 그대로를 메타버스 클래스룸에 만들게 되면 거기에 가도 학교의 교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의 교실의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새로운 강의 플랫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교실 강의, 선생님 노트북의 강의, 그리고 사무실의 강의, 총장님 방에서도 언제나 소통되는 이런 강의 장치를 놓고 소중한 내용 언제나 그것을 LMS로 올려서 학생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플랫폼도 만들고 그 LMS와 소위 메타버스 공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같이 모여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아바타들이 모여서 거기에 수업이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의 대학을 만들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실에 가야 된다, 수업을 받아야 된다, 토의를 해야 된다 하는 공간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교실 방식을 기존에 있는 게더타운, 페이스북, 일랜드, 제페토들을 활용해서 가는 것을 출발로 시작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학교 강의는 동영상으로 선생님은 코칭의 공간으로 강의보다 토의 학생들의 만남의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곧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플립드 미팅 방식으로 저희 다림의 이야기를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다림 이제 기억해 주시고 역사에 최초로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텔레비전 기술이 나왔을 때 텔레비디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될 때 우리는 텔레 프레젠터라는 기술을 활용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짧은 얘기 잘 지루하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